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누구일까요? 캡틴 아메리카로 활동했던 스티브 로저스입니다. 인류 최초의 로이더죠. 강철 난간을 손쉽게 구부리는 건 기본이고, 이륙하는 헬기로 초고중량 이두커를 해버리는 이 장면은 가히 압권이죠. 물론, 영화 속의 인물이긴 하지만, 캡틴 아메리카라는 캐릭터는 인간이라는 종에게 허용된 생물학적 최대치의 신체 능력을 발휘한다는 설정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현실 세계의 슈퍼히어로를 찾아봅시다. 안젤라 카발로라는 여성을 아십니까? 차에 깔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손으로 무려 1587킬로나 되는 임팔라를 들어 올린 일로 과거에 큰 화제가 됐었죠. 물론 이 일화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밝혀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궁금증이 남죠. 인간에게는 아직 봉인 해제가 되지 않은 스트렝스 같은 게 있는 건 아닐까? 과거부터 이미 인간의 스트렝스를 수치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죠. 그 중에 빅3라 불리는 스쿼트 벤치 데드리프트가 가장 널리 보편적으로 알려진 스트렝스 측정법이죠. 1964년 데드리프트 기록은 322.1kg였습니다. 벨트 하나만 차고 들어올린 기록이었죠. 1996년의 기록은 410kg였고, 이 기록은 15년 동안 깨지지 않다가 2011년에 깨지기 시작하면서 거의 매년 갱신되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무장비 데드리프트 세계 신기록은 얼마일까요? 487.5kg입니다. 스쿼트와 벤치프레스 기록도 마찬가지로 증가했는데, 불과 반세기 만에 3대 운동이라는 척도 내에서 인간의 스트렝스는 10%나 증가했고, 인간의 긴 역사를 놓고 볼때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예요. 그럼 이 기록은 앞으로 계속해서 깨질까요? 60년 뒤에 인류는 이 기록을 얼마나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스트렝스의 최대치에 도달한 건 아닐까요? 3대 운동의 최근 기록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데드리프트 세계 신기록은 501kg이고, 벤치프레스 세계 신기록은 355kg입니다. 스쿼트 기록은 2018년 니랩을 차고 달성한 525kg입니다. 일반인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기록이죠. 하지만 범위를 영장류 전체로 좀 넓혀보면 이야기가 아예 달라집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 중 하나인 동부 저지대 고릴라는 인간보다 대략 6배에서 20배 정도 강하다고 합니다. 고릴라의 악력만 해도 326kg나 되는데, 성인 남성의 악력이 50kg 정도인 걸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뿐 아니라 200kg나 나가는 자기 몸뚱이를 가지고 나무를 기어 오르고 체조 선수들처럼 한 팔로 스윙해서 나무 사이를 지나다니는 걸 보면 인간은 사실 신체적으로 그리 탁월한 존재는 아니라는 걸 바로 알게 되죠. 그럼 대체 왜 인간은 고릴라나 코끼리처럼은 되지 못하는 걸까요? 스트렝스는 생물학적 요소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뼈, 관절, 건, 근육, 신경계 뭐 등이죠. 인간의 뼈는 2268kg 정도의 압축력을 버틸 수 있지만, 인장강도는 철과 비슷한 대략 130메가파스칼 정도라고 해요. 물론 정말 이상한 자세만 아니라면 무게를 들다가 골절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부서지기 쉬운 특징이 있고 뼈가 버틸 수 있는 무게에는 분명 한계가 있죠. 이는 인간 최대 스트렝스를 한계짓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근육을 뼈에 고정시켜주는 것이 건입니다. 아무리 근육이 많더라도 건이 강하지 않다면 근육은 쓸모가 없는 거죠. 근육과 뼈의 연결고리가 끊기기 때문입니다. 건이 대략 버틸 수 있는 인장강도는 50에서 150메가파스칼인데, 건 파열은 골절에 비해 더욱 흔하면서 근육에 비해서는 강화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주변에 근육 파열로 고생하는 사람보다는 아킬레스건이나 십자인대 파열 같은 사례가 더 흔한 걸 보면 우리는 건이 좀 약하다는 걸알수 있죠. 다음은 우리가 좋아하는 근육을 한번 보죠. 근육은 뼈와 뼈를 서로 가까이 잡아당기도록 수축하면서 인간의 모든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 근육이야말로 인간 스트렝스의 최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이 통제할 수 있거든요. 뼈의 사이즈를 늘리는 건 힘들죠. 하지만 근육은 상대적으로 키우기 쉽단 말이죠. 근육은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더 많은 운동을 한다면 더 많은 근육을 얻게 됩니다. 근육의 단면적에 따라 발생시킬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근육의 사이즈가 더 클수록 근섬유가 더 많이 존재하게 되고, 이건 곧더큰 스트렝스로 직결됩니다. 또 이때 골격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골격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근육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무게를 드는 사람들은 보통 프레임 자체가 남들보다 좀 큽니다. 이런 근육 시스템을 통제하는 요소가 또 있습니다. 바로 신경계죠. 우리는 근육으로 가는 이 신경계의 신호를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도 스트렝스를 향상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같은 근육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근신경계의 발달 차이에 따라 낼 수 있는 스트렝스는 아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경계는 태생적으로 좀 비효율적이에요. 우리 신체는 시작부터 모든 근육을 다 쓸 수 없도록 능력을 제한해 놓습니다. 인간의 뇌는 지나치게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리는 동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해당 동작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힘을 계산하고 이 동작에 필요한 만큼의 근섬유만을 활성화하죠. 그 무게가 우리 신체 능력 한계치 이상이라고 판단을 하면 뇌는 특정 근섬유가 활성화되는 걸 막거나 생성되는 힘을 제한해서 근육과 건과 뼈가 부상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런 보호 메커니즘은 근육 억제라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런 신경계의 보호 메커니즘이 항상 완벽하게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히스테리컬 스트렝스라고 알려진 현상이 있는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드레날린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지 여전히 뭐 미스터리긴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투쟁 도주 반응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 원초적 반응은 위기의 순간에 인체의 아드레날린을 폭발시켜 고통을 마비시키고 초인적인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물론 이건 가설에 불과하죠.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인간 스트렝스의 이론상 절대 한계치는 대략 25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최적화되고 완벽한 골밀도, 근육량, 건의 스트렝스, 테크닉을 갖춘 다음에 다량의 스트레스를 꽂아버렸을 때 얘기입니다. 이런 힘의 극한치에 도달하는 순간 뼈는 부러질 거고 인대는 파열되고 근육은 찢어질 것이며 결국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이건 정말 인간이 낼 수 있는 힘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론적인 최대치에 가깝다는 거죠. 인간이 고릴라의 힘을 낼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릴라는 인간에 비해 더 높은 밀도의 뼈를 가졌고 더 많은 근육을 가질 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가졌으며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신경계를 가졌기 때문이고 그냥 인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었네요. 바로 유전자입니다. 그 어떤 미친 훈련을 하고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인간은 유전적 요소를 사실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근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섬유는 속근섬유와 지근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힘이 강한 종일수록 속근섬유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애초에 속근섬유를 적게 갖고 태어난 사람이 평생에 걸쳐 훈련하더라도 엘리트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약물 사용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테스토스테론과 다른 스테로이드에 집중하지만 호르몬 사용조차도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격차를 메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 리프터들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보죠. PAD 사용은 여성 리프터들 사이에 만연한데 이 약물은 남성 호르몬 수치를 일반적인 남성보다 몇 배 더 높게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PED를 아무리 꽂아도 기록상으로 남성과 비견될 만한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여성의 모든 체급을 통틀어 무장비 데드리프트 최고 기록은 290kg인데요. 이 여자와 같은 체급으로 제한을 두더라도 남성 탑 레벨로 가면 이 정도 무게는 그냥 쉽게 드는 리프터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Y 염색체의 존재 여부는 테스토스테론 자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이렇듯 최대한 힘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해요. 인간이 고릴라가 낼 수 있는 힘 혹은 그 이상의 힘을 낼 수 있으려면 굉장히 희귀한 유전적 코딩 조합이 요구되거나 아예 완전히 유전자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처럼 운동을 좋아하면서 꾸준히 혹독하게 훈련을 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체중의 3배를 넘는 무게로 데드나 스쿼트를 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야말로 앞에서 언급한 2500kg보다는 훨씬 일반적인 최대치로 봐도 무방할 겁니다. 하지만 유전공학의 발전을 생각해보면 이 무게가 과연 도달할 수 없는 무게인가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사이언스 픽션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유전자 수정을 거치면 어쩌면 우리는 인간의 스트렝스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뼈를 더욱 밀도 있게 만들어버리고 더 큰 무게를 지탱하고 더 나은 레버리지를 줄 수 있도록
프레임을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면 거기다가 근육만 붙이면 됩니다. 아, 이참에 근육이 쉽게 찢겨나가지 않도록 근육과 결합 조직의 분자 구조에도 변화를 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아예 다른 물질로 대체하던가요. 크리스퍼와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 프로젝트는 어쩌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기술로 우리는 유전자형을 분석하고 마치 컴퓨터 게임에서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 하듯 특수한 퍼포먼스에 최적화된 유전 물질의 특정 조합을 미리 패키징해 둘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생각들은 현재로서는 뭐 SF의 영역이죠. 하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언젠가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간 스트렝스의 한계를 재정의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흥분되지만 동시에 무섭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언젠가는 유전 개량을 거친 현실 세계의 캡틴 아메리카가 나타나 리프팅의 기록을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리게 될까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